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덕분 스쿨에서는 가장 먼저 지구가 우리를 이렇게 보살피고 도와준 덕분에 지금 숨도 쉬고 밥도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지구를 위해서 우리는 뭘 보답하고 있나 했을 때 보답하는 게 제대로 없어. 그런데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자 하고 지구 살리기 1064 천일 결사를 한 지가 벌써, 우리 저 지구 살리기 총재님이신데 지금 며칠 됐습니까? 891일째입니다. 잘 891일째 지금 지구 살리기를 해보자 해서 일회용 이렇게 자제하고 하나씩 뭐라도 해보자 해서 그 역할을 지금 우리 홍보팀장이 맡으셔서 부산 기장 그 교리에다가 지금 실제로 사무실도 차려놓고 하나하나 본보기로 보여주면서 지금 앞장서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자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구 살리기 총재님 한 말씀 듣고 홍보팀장 우리 명주왕님께서 또 상세히 좀 소개해서 오늘은 덕분 서쿨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져가서 사용해 보도록 나눔을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성금으로 또 나눔해 주면 그걸로 또 다시 구입해서 이렇게 우리 주위까지 확산이 되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재님 한 말씀. 네. 우리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서 대원을 사시는 우리 덕분스쿨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구 살리기는 결국은 우리 스승님께서 실천이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환경부터 먼저 제대로 오염이 덜 되게끔 저희들부터 먼저 실천하는 그런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의 한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명주왕님께서 지구 살리기를 위해서 정보나 모든 뭐 알고 있는 것들 또 공유해 주시고 또 정보를 많이 찾고 저희들에게 우리 공부방 할 때마다 이렇게 또 자연주의 이런 자연에서 나는 그대로 하는 이거를 또 자기가 자꾸 찾아서 우리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명주왕님 덕분에 저희들부터 먼저 실천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 물건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좀 소개를 받겠습니다. 예.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주왕입니다. 저는 이거 1064 저희 실천 그 생활 속 지혜의 밴드를 계속 올리고 있었었는데 실천이 지구 살리기 실천이 경전이다 그 제목을 딱 하고 10가지씩 적다 보니까 진짜 할 수 있는 게 뭘까 같이 해야 되겠다 그 밴드에 노트 필사나 올리시는 분들이 점점 없고 하는 걸 보고 공부가 이게 끝인데 이걸 안 하면 공부 끝을 갈 수가 없는데 해서 제가 책임을 지고 자꾸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구 살리기 공부를 늘 영상 한 개씩을 보면서 아 이걸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복잡하지 않고 편하게 한 발 딱 나서서 탁발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 한 생각이 처음에 이제 여래님들이 설명해 주시고 얘기하시는 거 종이컵부터 줄여보자 하는 얘기에 다른 데서도 지구 살리기 하면 이런 납작컵 이런 거는 실리콘 재질로 돼 있어가지고 애들 젖병 저희 삶아서 쓰는 그런 젖병 실리콘 재질이에요. 그래서 인체에 무해하고 우리가 사용할 때 삶아서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휴대용으로 저희가 이렇게 딱 접어서 쓸 수 있도록 해서 납작컵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저희 제 그 가방 파우치인데 여기 안에 넣고 다녀요. 이렇게 이렇게 넣고 쓸 수 있을 때 종이컵을 왜 쓰면 안 되냐 하면 거기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저희가 뜨신 물만 부으면은 작동해서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찬물에도 나옵니다. 찬물에도 그냥 물만 딱 닿으면 나와요. 나오는데 수가 좀 작다는 거지. 인지를 바로 딱 하셔야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 물로 이렇게 마시면서 먹는 거예요. 계속 그냥 이거 불편한데 쓰라는 게 아니고 우리 건강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부를 해보면 모든 게 건강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랑 뗄 수가 없어요. 이 그림이 지구야 사랑의 이 그림이 사람으로 표시한 이유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안 하면 우리 몸도 같이 망가집니다. 불편하다고 안 쓰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시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꼭 사용하세요. 건강하기 위해서. 그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뇌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앞으로 생식기나 이런 데를 그 다음 자손들한테 계속 이게 유전으로 넘어갑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플라스틱 재질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저 자동차 타이어, 돌아가는 타이어, 공기 중에 다 있습니다. 공기 중에. 핸드폰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었는지도 모르는 것들이 모두 우리 이 그냥 일상생활에 있어요. 있는 것들이 공중에 공기로 미세 플라스틱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다가 수증기랑 땅 부딪히면 토양으로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당근하고 이런 거 심어놔도 건강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것도 예전이랑 비율이 달라요. 오렌지 하나에 비타민 하나가 다 충전이 됐다 하면 이제는 8개를 먹어도 그걸 충당할 수 없는 정말로 이게 피해를 바로 가니까 우리가 인지를 바로 하고 이 인지를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철저히 느꼈기 때문에 영상을 계속 부산 공부방에는 내가 생각한 공부를 넣어서 해야 되겠다. 스승님하고 천연 제작소를 돌아다니면서 이걸 우리가 하자 이랬는데 거기 사장님들과 하시는 총무님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차리지 마라, 손해본다,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절대 개인이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나무 칫솔도 써보고 많이 집에서 활용을 해갖고 이게 과연 우리 여러분들한테 했을 때 불평불만이 안 올라오고 생활화 될 수 있을까 하니까 아닌 것들이 많아가지고 시작을 못했어요. 그게 작년 여름이었는데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저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중요하니까 그래서 딱 생각한 게 생활용품에서 이미 연구진들이 저희뿐만 아니고 이거 이미 친환경으로 분해되는 것들을 만들고 있었더라고요. 신경 조금만 쓰면 우리가 생활에서 편안하게 원래 쓰던 대로 쓰되 분해되는 제품들을 쓸 수 있습니다. 생분해 제품들. 플라스틱이랑 똑같지만 우리가 그냥 편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는 사용만 하면 돼요. 이것도 고무장갑도 똑같이 보이지만 이거는 버려도 분해가 됩니다. 희한하게. 저도 이거 쓰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특별히 어렵게 할 게 없네. 다 돼 있네 진짜 스승님 말처럼. 쓰면 되네. 이것도 천연 수세미. 이거는 왜 써야 되냐면 수세미 그 자체지만도 미세 플라스틱이 없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설거지도 깨끗이 한다고 해놓고는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세제도. 그래서 저희가 EM 이거는 효소가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우리 몸에 유해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우리 효소 80여 가지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미 만들어져 갖고 있었어요. 얘의 역할은 물을 정화시키고 악취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집에 각각 가정주부들이 살림살이해서 쓸 수 있어요. 저는 스승님이 이제 밴드나 유튜브로 글이 딱 올라오면 설거지 물도 아낄 수 있다 해갖고 처음에 대야 두 개를 딱 가져와서 받아서 걷다가 퐁퐁 포는 거 딱 듣고 그때부터 계속 했거든요. 그거를 집에서 실천을 합니다. 그래갖고 물이 얼만큼 아껴지는지 물세도 보고 그래서 신나게 그걸 내 거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수세미도 집에 딱 놔두고 지구 살리기 한다고 했으니까 말만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하고 이거는 등불왕 학장님이 만드는 배합해가지고 만드는 거를 여기 주방에 저를 불러갖고 지구 살리기 명장님 하니까 배우세요 해서 처음으로 듣고 야 이거다 이랬습니다. EM이 우리 물 늘 생활화돼 있는데 물 여사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물 하나 가지고 모든 게 정화된다니까. 여러분들도 세제 집에서 딱 풀어갖고 두 번 퐁퐁 딱 짜고 요 EM을 한번 딱 담가놓고 실험 한번 해보세요. 퐁퐁 물을 다 먹어요 얘가. 깨끗해집니다. 퐁퐁이 점점 없어져요. 그만큼 설거지할 때 얘를 한 번씩 떨어뜨려주면 우리가 깨끗이 했다지만 우리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제들이 얘 때문에 정화가 돼요. 저는 화분에도 얘를 조금 떨어뜨려가지고 주면 꽃도 피고 이게 천연이기 때문에 만드는 방법은 쌀뜨물. 쌀뜨물을 아침에 쌀딱 하시면 대야에 담아놨었다가 이런 페트병 한 번 더 재활용하시면서 부어가지고 그 다음에 원액이 있습니다. EM이 쿠팡이나 이런 데 가시면 사실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구매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다 이제 놔두고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해 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EM을 그 소주컵에 한 컵 딱 붓고 그다음 흑설탕이나 백설탕이나 노란설 상관없이 설탕 한 두 스푼 정도 딱 넣고 해가지고 5일에서 7일 동안 따뜻한 곳에 두면 발효가 일어나면 위에서 쌀뜨물 같은 게 똥똥똥 뜹니다. 안에 있는 균들이 그걸 먹어요. 당분을.
먹어서 걔들이 자란다는 표시니까 잘 발효된 겁니다. 그러면 가스가 조금 생기기 때문에 뚜껑도 한 번씩 칙칙 이렇게 사이다 뚜껑 까면 나듯이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그때 5일에서 7일 된 걸 거진 조금씩 조금씩 쓰면 되기 때문에 딱 만들고 다섯 때 되면 또 하나 만들어져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원액을 그냥 쓰셔도 되고 주부들이니까 조금나 아껴서 쓰고 싶다면 원액 한 통을 사서 이렇게 배분해서 만드시면 엄청 많은 양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거 물티슈도 생분해 되는 거고 차량을 닦다가 이렇게 보면 물티슈가 우리가 편하게 쓰다 보니까 이게 필요해요. 불편하면 잘 안 해지기 때문에 제품을 내가 쓰던 걸 이렇게 교체만 해놔도 이런 거 일회용 장갑도 다 집에서 주부님들이 필요하니까 쓰잖아요. 다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 오늘 저기 영상에 원래 있던 건 음식물 찌꺼레기 나는 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음식물 찌꺼레기 뭐가 맞는지 뭐가 아닌지도 모르고 막 통에 담고 있는데 그 핵심은 사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음식물 찌꺼기는 그러니까는 동물들이 먹어요. 그냥 버려져서 퇴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먹는 그 동물들이 다시 우리 입으로 오는 이런 생태계가 있으니까 절대 아유 그러면 내 먹는 거 아닌다고 버리시면 안 돼요. 맵고 짭은 된장, 고추장 절대 거기다 넣으시면 안 됩니다. 동물들이 먹으면 악취가 납니다. 거기서 악취가 나고 그 소랑 돼지는 판매가 안 된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사시는 분들도 또 키우시는 분도 그 사료는 안 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쓸데없는 음식물을 해갖고 공장에서 돌려갖고 또 쓸데없는 사료를 만들고 있는 거니까 낭비를 하는 거니까 신경을 딱 쓰셔가지고 그래서 이거 제가 해보니까 거름망이 필요하더라고요. 음식을 된장찌개하고 막 버렸었는데 맵고 짜고 고추장 이런 건 안 된다니까 김치도 안 됩니다. 버리면 저도 모르고 막 버렸어요. 모르고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니까 교육을 꼭 해야 된다 이 생각을 철저히 했고 요거는 망이 요것도 분해가 됩니다. 생분해. 그래서 딱 했을 때 내가 버릴 일이 있거나 건져냈는데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계란 껍질 같은 거 있으면 빼시고 닭도 닭뼈나 딱딱한 거 특히 우리가 실수 많이 하는 거 옥수수 대, 옥수수 껍질, 대파, 뿌리 안 됩니다. 양파 껍질도 안 돼요. 그냥 모르시면 딱 보고 이거 사료가 되겠나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는 다 먹어서 영양가 없겠다 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준은 사료다. 사료 만든다는 딱 기준하고 음식물 찌꺼레기를 한번 쳐다보고 가셔야 돼요. 나는 안 먹더라도 내 주변에 저희 가족도 고기 좋아하는데 고기 먹는 가족들이 있거든요. 내가 막 엄마가 주부가 막 그냥 버리면 우리 아이들한테 다시 온다는 그 이 생태계 원리를 보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애들이 모르고 있나 해갖고 보고 꽉 짜면서 안 들어가야 되는 양파 껍질 있는지 한 개 한 개 빼는 게 제 깨어있기 공부입니다. 지구 살리기. 저는 깨어있기 공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늘 아침에 일어나면 요거 납작껍 딱 씻으면 이거 집어넣는 게 1번이에요. 내 파우치에. 까먹으니까 납작껍 챙겨야지 이라고 딱 넣고 어디나 커피숍이나 가면 나눠먹고 요걸로 봐가지고 나눠먹고 텀블러도 들고 다니고. 지금은 오늘부터 이름을 지구살리기 덕분컵이라고 전부 다 지구살리기 덕분 길잖아. 그럼 지구살리기는 빼고 덕분컵 이렇게 납작컵이 아니고 덕분컵. 맞아요. 이름을 새로 붙였습니다. 이름은 왜냐면 장명을 지금 해놔야 돼. 더 좋아요. 덕분에 사니까. 그래서 덕분컵인데 요거는 지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여기 여러분 손잡이가 있어요. 예. 요거는 새가 달려있는데 요거는 중국에서 만들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도 많이 잘 만들지만 요거는 한국에서 만들어서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실리콘 이런 재료에 대해서 공부를 좀 이게 규소여야 될 거예요. 주소 SI 14번 원자인데 이게 이걸 가지고 여러분 애들 젖빨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다 이런 거가 관한 거거든. 근데 실리콘이 우리가 막 이렇게 실리콘 또 화학물 해가지고 쓰는 실리콘은 영어로 할 때 실리콘 자에 이 자가 하나 더 붙어서 영어로 써놓으면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발음할 때는 실리콘이 그게 그인가 이렇게 하지 실리콘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 공부를 안 하면 이게 진짜 좋은가? 무도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공부하면 아 이건 진짜 좋은 거구나.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도 처음에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미래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이걸 내가 놔놓고 그냥 한번 팍 눌리니까 쏙 들어. 바닥에 내려놓고. 어, 바닥에 내려놓고 이렇게 하니까 쑥 하니 그냥 들, 한 방에 들어가고. 그래서 패서 요거를 이제 덕분컵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홍보도 하고 들고 다니면서 커피를 먹든 뭘 하든 커피집에 가서 이 커피 달라고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홍보를 예, 이름을 이게 덕분컵이라 하고 우리가 공기 덕분에 살지 않습니까? 물 덕분에서 그러니까 최소한 보답하려면 이런 거라도 해야 된다고 덕분 석굴에서는 하고 있다고 안내하면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런 거 지금 너무너무 생활 속에 많이 쓰는 건데 맞지. 살짝만 관심 있게 보면 이런 거는 이제 장갑 예, 써놨어요. 에코라고 환경 에코라는 이 환경을 대표하는 영어 문자잖아요. 에코. 에코라고 써놨으니까 요 코끼리도 여기 지금 환경 대표죠. 왜냐면 코끼리 똥으로 노트를 만들어요. 코끼리 똥. 똥에는 그게 맞아. 그게 뭐 식물을 먹은 거니까 제한테 있어요. 코끼리 똥으로 만드는 노트. 저도 그거 쓰는데 이런 건 이제 상징적으로 해놓은 거거든. 이런 걸 살펴서 이런 거 하나 하는 거 이거 지금 이거 하는 이야기 이게 지금 이야기 이게 어떤 이것도 나무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거 뭐 항생제하고 이런 거 들어가서 형광물질 이런 게 없고 자연 그대로 해가지고 색깔은 좀 이런데 제가 계속 써보고 이것도 추천해야 되겠다. 생활화해야 되니까 모든 거를. 그래서 여기다 추천해갖고 저기 배치해서 앞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요 비닐하고 우리 일반 거랑 다 똑같은데 해놓은 이유는 이게 다 마트에 가서 딱 보이면 너무 좋은데 없어요.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노력이 조금 필요한 건데 찾아서 하려니까 지금 여래님들이나 이렇게 이 인터넷 이런 걸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갖고 구매를 하기가 어려워해서 제가 천년 제작소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센 분의 제품들을 배치해놓고 가져가서 사용하실 수 좋게 해놓는 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현실 쪽으로 편리하게 쓸 수 있으니까 비닐도 똑같고 다들 그렇게 여기 천연수세미부터 해갖고 만약에 구매 못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부산 또 실천방에도 배치해 놓을 테니까 내가 필요한 딱 또 쓰시면 다 쓰시잖아요. 그럼 또 사야 되는데 매번 인터넷에서 뭐 들어가서 하는 거 어려우시면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배치하려고 오늘 스승님하고 이런 의논해서 이렇게 제품을 준비해놨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쿠팡이나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자기가 직접 편리하게 구매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나는 못 하겠다. 뭐 아이디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복잡하신 분들을 한해서 여기서 다 배치해 놓을 테니까 소량으로 사가시고 금액은 일부러 여기 오늘 오니까 적어 놓으셨네요. 다 찍어 놓고 나눔인데 정성금으로 하래도 또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금액은 그냥 원가 그대로입니다. 쿠팡 거. 쿠팡에서 사셔도 이 금액이고 여기서 사도 이 금액입니다. 택배비도 다 빼고 제가 또 쿠팡 그 회원이라서 더 할인을 받은 제품일 겁니다. 아마 일반 분들 하는 것보다 100원, 200원이 더 싼 금액으로 아마 붙었을 건데 여기서 사실 수 있도록 금액이 그냥 이렇다. 이 정도 금액이 이게 나간다. 따로 구매하셔도 그렇다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본부에서 붙여놓으셨네요. 요 원가 그대로 더 받는 것도 없으니까 그대로 보시고 쓰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 나눠 마신다고 스승님이 준비해놓은 대로 보시고 그리고, 컵 이야기는 제가 할게요. 네. 컵은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소독해서 쓰는 저 무슨 컵이라 그래? 스덴. 아, 스덴 컵인데 저건 이제 다 네. 없어요. 네. 왜냐하면 다른 용도로 하도록 하고 우리 덕분석굴은 이걸 학교 올 때 가방에 여 다니고 학교 올 때 보면 매일 집에서 나갈 때는 여 다니라는 거죠. 여 다니고 이거 생활화 되도록 넣고 요 비닐도 이렇게 넣고 이 친환경 비닐 이렇게 넣으면 나가서 음식 같은 거 남았을 때 싸서 올 수 있어요. 빵 이런 거 근데 항상 이제 아끼고 요 가방도 이쁘지만 우리 덕분석굴 가방을 영주장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조그만해서 네, 네. 그걸 들고 네, 다니면 덕분석굴 자연이 홍보도 되고 그거 한번 보여줄까요? 거기다가 항상 이렇게 담아놓고 밖에 나갈 때는 들고 나가면 돼. 거기다가 지구도 하고 뭐 해탈도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조그만 거 그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래서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건 이제 뭐 쌀. 덕분 건강 쌀 이걸 여러분들 안내하려고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쌀을 먹고 사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냥 생각 없이 또 쌀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 건강을 생각하면 건강에 좋은 쌀을 먹어요. 그래서 일부러 덕분숯불에서는 농사를 지금 부탁해서 짓는다. 그것도 제일 좋은 땅 상주에다가 농사를 지어요. 우리 덕분숯불 학생이.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아요. 이것도 그래서 뭐든지 공부하라는 거지. 우리가 쌀 눈을 먹어야 좋다. 이거 다 알고 있어. 근데 쌀 눈을 한 번 도정한 거는 구분도라 그러는데 현미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먹어본 사람은 까칠하다든지 소화가 잘 안 된다, 씹어야 된다, 뭐 잘 안 퍼진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쌀 눈을 살리면서 그다음 밥도 먹기 좋게 할 수 없을까 하고 연구한 게 이름이 한 번 더 도정해 보자 이런 거야. 구분도에서 한 번 더 도정해봐도 쌀 눈은 살아있나 보지. 쌀 눈이 살아있더라. 그 이름을 칠분도라고. 네. 이렇게 이게 칠분도입니다. 칠분도. 밥을 해 드시고 훨씬 건강에 좋다. 그래서 지금 농사를 1400평 농사를 지금 우리 학교 지금 짓는 그 상주에 그 전량을 제가 수매를 합니다. 딱 농사 지면 전체를 다 사요. 그럼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해 주려고 작년도 다 사고 올해도 다 사서 지금 올해는 작년에는 모르고 백미로 다 한 이걸 저한테 안 일러주고 일러줬으면 그건 뭐 무조건 7분도로 도정하라 하지요. 그래서 지금 7분도로 도정을 다 해서 10kg씩 이렇게 해놨어요. 가져가기도 좋게. 20kg 하면 조금씩 더 줄이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10kg 사서 두 분이 반을 나눠서 5kg씩 가방 열어가도 돼 사실은. 네, 그렇게 해서 7분도 쌀을 여기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7분도 쌀을 그게 지금 상주에다 이제는 뭐 택배 부탁을 하지 말아라는 거지. 그럼 택배비가 또 다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되는데 이게 학교에다 부탁하면 학교에서 택배로 붙여주고 하면 일단 박스비가 안 들어. 그럼 또 박스비처럼까지 또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는 택배를 많이 해서 또 택배비가 조금 싸게 또 해주는 것도 있고 박스는 여기 많이 들어오는 걸로 그걸 대체하고 이렇게 조금 더 그래서 쌀도 지금 최소로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기본이 최저 가격으로 공급해야 된다. 모든 걸 최저 가격으로 공급하려고 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 우리 곁에는 이렇게 돈 없고 힘 없고 빼 없는 이렇게 항상 빈곤층이라는 이름을 듣거나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 취약층 이런 분들에게 누군가는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덕분서클이 곧 사회에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실제로 인삼가를 제가 대리점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그거를 뭐 대리점 가격으로 받아서 최소로 제공해서 이 어려운 분들도 건강할 수 있게 도와줄까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최소로 우리가 가격을 해서 해보자 해서 지금 최소 가격으로 제공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여러분 인터넷으로 구매하기 힘들면 이걸 가져가시라는 거거든. 그러면 또 우리는 또 그 여러분이 가져가면서 나누면 그걸 또 채워놓고 이렇게 해서 편리하게 일상에서 쓸 수 있게 도와주자. 왜냐하면 해라! 해봐라! 근데 잘 안 돼. 왜? 해봐야지 해도 또 뭐 하다 보면 깜빡해서 지나가 버리거든. 근데 이걸 이제 지금 부산에 교리의 사무실을 내서 사무실 임대료를 비싸게 주면서 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천하게 도우려고 지금 그것도 하나 해놓고 지금 있고 여기도 지금 계속 본부에도 이제 역할을 똑같이 하자 해서 지금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게 특징이 뭐냐면 분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위에는 비슷한데 분해가 안 되는 게 그동안 너무 많이 사용했다. 지금은 오직 한 번만 그렇게 분해가 되나? 환경이 있냐? 이렇게 친환경이 있냐? 요건 꼭 검토해서 쓰는 것부터 해달라 부탁하고 이런 것도 지금 여기 갖다 놨는데 이게 지금 똑같은 것 같아도 이건 뭐? 비닐. 비닐. 친환경입니다. 친환경. 생분해. 네. 요거 설명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사이즈? 비닐? 비닐. 비닐 제가 이거 가방에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음식물도 담고 또
또 쓰레기를 버리다 보면 고추장 이런 거 버려야 되잖아요. 설거지할 때 이 사용 용도를 제가 어떻게 쓰는지 옆에 딱 두고 설거지할 때 설거지하는 옆에다가 일반 음식 쓰레기가 안 되는 거 분리되는 거 여기다가 담습니다. 고추장이나 된장 덩어리나 또 파, 뿌리, 옥수수, 대 이런 거는 여기다 담아서 묶어가지고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분해되면서 다 친환경으로 넘어가니까 할 때 내 마음도 아 마지막까지 친환경 신경 썼다 하고 이걸 만약에 구매하셔서 사용하실 때 그냥 일반으로 써도 되지만 주방에서는 저는 그렇게 사용하면서 분해되는 재질에다가 싸가지고 마지막까지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쳐줘요. 이렇게 흘릴 사람 네. 이렇게 지금 가방도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갈 때는 나눔할 거 여기 그렇죠. 본보기가 될 걸 이런 거 다 덕분컵이라든지 여기 또 우리가 물티슈 예, 예, 물티슈 이거 한번 입어볼까요? 컵 비닐 고무장갑도 하나 뭐냐면 가다 보면 비닐 꼭 챙겨야 됩니다. 나갈 때 비닐 옥수수 쓸 때만 해요 진짜로 예. 딱 들고 예. 가고 그리고 또 책 같은 거 여러분들이 좀 예. 나눠줘야 돼요. 뭐 지구도 해당도 예. 공부해라고 나 이런 거 하나 들고 가면 덕분서 그걸 안 내도 되지만 이 지구 사랑이 항상 함께 하고 있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이렇게 들고만 다니는데도 지구한테 보답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지. 지구가 여러분 한번 봐봐. 여러분 똥상까지 다 받아줘.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자기들은 똥 냄새 나다고 싫어하는데 지구가 다 받아줘서 잘 살고 있는데 지구한테 우리 뭘 하냐 생각해. 그래서 이런 거 그럼 조금 그 공부할 때 조금 큰 사이즈도 이렇게 기도. 만들어서 해주고 이런 거 전부 다 굿즈 그 기계를 다 우리 학교에서 구입해서 그것도 돈을 몇 천만 원씩 해서 들어서 이거 지금 명주장님이 지금 내편님하고 다 도와줘가지고 이걸 찍어서 안 그러면 이거 다 해달라면 돈이 또 비싸 직접 찍어서 이런 거 하나하나 지금 어떻게 하면 돈 없고 백 없고 해온 사람들도 이런 것을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럴 때 우리가 지금 CMS 한다든지 정기 후원한다든지 여러분이 십시일반 나눔하는 것 전부 다 탁발해온 가지고 이런 데 지원하는 데 다 쓰는 거거든요. 빛나게 써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본보기를 해준 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잖아. 이것도 안 한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지구에 살면서. 그래서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여러분 안내하는데 실제로 오늘 오신 분들은 우리 학교에 지금 컵을 제가 다 없애려고 하니까 학생들은 이거 하나씩 지금 다 이렇게 가방에 여어 다니면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요건 꼭 여기 뭐라고? 덕분컵. 지구 살리기 덕분컵. 지구 살리기란 단어를 꼭 천천히 할 때는 쓰셔야 되고 평소에는 그냥 덕분컵이라 해서 예 이렇게 요거 하나 이 전체에 아울려서 덕분 철학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데 이걸로 우리가 지금 지구한테 고마움에 대한 보답을 하나씩 해내요. 지금 891일째니까 좀 있으면 900일이면 10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이 100일 동안은 내가 최소한 10가지 이상은 오늘 말한 이런 10가지 이상은 생활 속에 들어가서 써줘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천일이라는 세월을 기도하고 원력을 세워서 막 전하자 했던 보람이 있지 않겠는가. 말을 한 우리 학교가 학생들이 제대로 안 하고 있다면 하는 의미가 어디 있냐. 100일 남았지만 100일 동안 구입해달라면 다 구입해 줄 테니까 집집마다 생활이 되도록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제 서대문 형무소 갔던데 우리나라 독립하도록 자기는 고문당하면서 목숨 바치면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해줬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이거지. 예? 이렇게 잘 살게 해줬는데 뭘 보답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지구를 위해서 지금 이런 거 하나라도 하는 게 그분들 얼굴 보는 면목이 있지 않겠는가. 예. 더더욱 지금 가슴에 저리 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근데 이런 걸 실천을 잘 하고 또 해보고 나서 또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그러시니 이런 우리 홍보팀장 명장이 없으면 누가 앞장서서 이렇게 해주겠어. 그리고 우리 총재님 뒷바라지 쫙쫙 해줘서 이렇게 잘 달리고 있습니다. 두 분께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명장이 다 하고 있습니다.
명지아님은 내표님 덕분에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표님 우리 훌륭한 부처님을 모셨대요. 네. 그래서 그 부부가 함께 이렇게 좋은 마음을 내니까 하나하나 다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명주아님 가족이 덕분서구 1호 가족으로 지구에 제일 본보게 되는 삶을 보이자 하고 우리 자녀들까지 너무 잘해주가 큰 상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밥상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고마운 표현으로 우리 홍삼이라도 귀하게 해놓은 거를 드릴까 아직 마음 먹고 있습니다. 갈 때 꼭 챙겨가셔야 됩니다. 네, 꼭 챙겨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하고 당구 말씀도 하나 좀 뭐 하실까요? 당구 말씀요? 응, 당구 말씀. 예, 저희가 이거 하다 보면 저도 깜빡깜빡 하는데 깜빡하더라도 그 다음날 종이컵 만약에 하나 썼다 이러면 아, 한 개 찔리면서 내일은 꼭 챙겨야지 이런 마음 하나로 한 발 한 발 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부탁하고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또 새로운 정보 있으면 같이 나누고 그렇게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제님 한 말씀. 명주왕님 덕분에 저는 그냥 따라가고 있습니다. 항상 정보나 모든 걸 또 저하고 같이 공유도 하고 그래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지구 살리기 운동을 위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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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